예, 제 옆에 이원정 국민배우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이고, 제가 영광입니다. 제가 그 사극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예, 예. 거기서 여러 번 뵌 것 같은데, 이따 만찬 갖고서 그냥 휘두르시고, 예. 꽤 오래전 얘기인데, 예. 많은 분들이 그 사극은 한번 시작하면 막 50회, 100회. 아, 맞아요. 200회, 예. 막 1년, 2년 긴 것은 막 그렇게도 하니까. 예. 많은 분들 머릿속에 제가 네. 사극에 많이 출연했다라고. 아. 그리고 또 잘 이렇게 좀 덩치도 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의리파, 충성파 이런 역을 많이 맡으셨던 것 같아요. 예. 악역은 아니었고. 예. 예, 다행히. 다행이야. 아니 원래 그런 캐릭터가 있으시니까 감독이나 PD가 그렇게 했겠죠. 어. 또 뭐 전의 전쟁이나 이런 데서는 악역도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건 사극이 아니었죠, 그죠? 예, 예, 예. 그 감옥 안에서 왜 막 그 악당들이 들어왔는데, 그걸 예. 막 마그시크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뭐죠? 무슨. 아, 그거는. 어. 아, 드라마에서요. 드라마였나요? 그, 아, 해신도 있었고. 아, 해신. 해신도 예, 예. 있었고. 그리고 뭐 영화 속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고. 하여튼, 뭐, 꽤 많은 작품을 해서. 아닙니다. 연극부터 시작하셨던 거죠? 예, 연극을 아, 했었습니다. 연극하시다가 이제 영화로 캐스팅 되셨던 겁니까? 네, 네, 네. 아, 연극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겠네요. 배고파갖고. 그야 뭐 다들 네. 다들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긴 한데, 네. 뭐 지나고 나면 다들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으니까. 아, 예. 오히려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하고 있고, 네. 연극은 어차피 이제. 순수 예술에 속하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배가 고프죠. 구조상 아. 구조상 이렇게 아. 많은 관객이 꽉 차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예. 그 뭐 지금 이제 영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단관 시절에 네. 하나의 관에서 그때 50만이 넘으면은 우리나라 막 한 4대 일간지, 5대 일간지 이런 일간지에 탑 기사로 나오고 아. 그랬습니다. 아. 서편제가 한 120만 뭐 네. 이렇게 했고 예, 예, 예. 제가 했던 그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런 게 한 90만 정도를 했는데 어이구, 엄청난 네, 거죠. 네. 그러니까 500명이나 1000명 들어가는 큰 제일 큰 관에서 네. 단관에서 네. 1000명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하루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영화는 이제 7번 정도 상영을 하니까 아. 시간에 따라서 좀 다르긴 아, 하지만 아. 근데 아침도 꽉 차고 저녁도 꽉 차고 점심때도 꽉 찬다고 했을 때 죽으라고 해도 네. 7,000명, 5,000명인데 5,000명이 50만이 되려면은 예.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그러네요. 예. 아. 근데 요즘에는 이제 멀티관이기 네. 때문에 네. 관수가 뭐 많아졌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천만 영화 시대도 오고 그런 건데 연극은 똑같습니다. 네. 근데 1,000명 들어가고 그런 데가 아니고 네. 그렇죠. 작은 극장은 그렇죠. 100명, 200명 들어가는데 아. 그것도 하루에 딱 한 번밖에 공연을 안 해요. 그러네요. 아. 그리고 또 월요일은 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7번 뭐 200명짜리 들어가는데 일주일에 200 꽉 채워. 연극이 더 품이 들고 더 힘들 거 아니에요. 힘들죠. 그렇죠? 직접 매번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제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절실한 진짜 연극 같은 경우. 예, 예. 아, 진짜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근데 태고 쪽부터 있었거든요, 연극은. 아, 그렇죠. 맞아요. 예, 예. 마당극 그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그죠? 예, 마당극, 아, 마당놀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셨을 것 같아. 거기서도 뭐, 첫 마당놀이에서 제가 거지 역할도 하고. 아, 그래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배우를 하시겠다고 결심하신 건 왜 그러셨던 겁니까? 궁금해. 아니, 배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고요. 네. 연극 연출이나 이쪽에 아, 좀 관심이 있었고, 아, 네. 제가 졸업을 한 게 행정학과로 졸업을 했는데. 그래요? 행정학과 졸업입니다. 그럼 대학에서 연극반 그런 걸로 하신 거군요? 예, 예, 예. 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아.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평생 못 느꼈던 느낌. 네. 그런 것들 아. 이제 무대 위에서 이렇게 네. 갖게 되고. 예. 그러다가 그게 직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무튼. 근데 그 아까 연극 지원 얘기하셨는데, 네.
김건희가 뭐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았고, 네. 그 신년 할애식 거기서 문화예술인단에서 대폭 지원하겠다 그러고, 뭐 필리핀 누구야? 영 퍼스트레이드 만났을 때는 필리핀과 네, 네, 네. 교류를 하겠다. 아주 김건희 여사께서 네. 이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쪽이 조금 더 전공에 속한다라는 아, 예. 느낌이 아, 들어요. 아, 네. 왜냐하면 그분도 미대를 다니시지 않았나요? 예, 하여튼간에 뭐 예, 미대를 다니 논문 표절밖에 제가 기억이 안 나고 디자인 디자인 뭐 쪽에 예, 예, 경기대학교 미대 쪽에 아. 다녔었는데 아무튼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 아.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뭐 돈벌이의 수단이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을 준다든가 어떤 뭐 갤러리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찾아오게 만들고 이런 쪽에도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선상에서 이렇게 멈췄으면은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 이제 어떤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네. 어떤 사람들을 그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뭐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면 안 되는 자리에 계신데 하고 계시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걸 사실상 지금도 여실히 드러났지만 권력이 자기가 권력으로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발판 이런 걸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 뭐 네. 신년이 되면은 늘 어느 대통령이나 다 그런 문화 예술인들을 아, 뭐 예전엔 청와대, 그렇죠. 지금 뭐 용산이나 뭐 이런 네, 데 네, 초청을 네, 해서 네, 네. 차도 마시고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것들이 뭐 기본 관리였던 것 같아요. 네. 제일 잘하셨던 분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시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예. 그분이 지금의 이 한류 문화의 기반이 되는 것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아, 예. 근데 그때도 어떤 분들을 초대를 해서 예. 아니면 불러서 뭘 준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다들 직접 가셨어요. 오. 현장으로. 아, 현장으로? 예, 예. 본인이 당신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그 속에 스며들었지. 네. 누굴 불러서 이렇게 뭐, 아, 내가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이리 오세요. 폼 잡고, 아, 예, 예. 아, 그래도 카메라 찍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예, 거죠. 자리도 높은 자리에 좀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 뭐, 거느리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뭐, 좀 더 이렇게 본인이 직접 네. 이런 것에 관심도 많고. 그때 생각해 보면은요. 국악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네. KBS, MBC, SBS 뭐 이런 방송국에 아주 핫타임에 저녁 7시, 8시에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아, 예. 그때 이제 거의 공영방송 스타일이었죠. 예, 예, 예. 그리고 인기가 많았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네. 슬슬 뒷전으로 밀리고 그러다가 KBS라는 네. 국영 공영방송에서도 국악이나 이런 것들이 네. 차지하는 게 일주일에 한, 아, 한 프로그램. 예. 뭐, 그런 프로그램 예. 하나 정도.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시간에. 네, 선생님, 근데요. 네. 얼마 전에 김건희가 예. 그 청와대 상춘제인가? 어디서? KTV 공연을 하면서 네, 네, 국악인들을 네. 불러서 그쵸. 황제 관람하지 않았습니까? 어, 김건희 관심 많어. 국악이 잘 안 되니까. 저희가 여기서 쫙 혼자 테이블에 앉아갖고, 그런 것, 그런 부분들이 전 궁금한 게, 그러한 정치적 악행이죠, 사실상. 악행이. 네. 문화예술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줄을 세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줄을 세워서, 예. 우리 쪽에 좀 가깝게 좀 더 친밀하게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회를 주어지겠죠. 알아서 밑에 계신 분들이 캐스팅도 해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분들이 그 위에 계신 분들이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나씩 다 디테일하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툭 한번 그렇지 한번 딱 열어놓은 한번 하면은 아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 밑에 계신 관계 부처 여러분들이 예. 아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면은. 어디 가서 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저 여사님, 지난번에 그분들, 예. 제가 뭐 세종문화회관이 옆에 있던데, 아, 예. 세종문화회관 그쪽에서 공연을 또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잘하셨네요. 아, 이거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번 승진 때 내가 볼게요. 인사 이동시켜줄게요. 아.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들 그렇게 줄 서고 싶어 하고,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네. 그러겠죠.
이제 거기 와서 공연하신 분들이 잘못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분들은 순수하게 그저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그렇죠. 예, 능력을 다 해서 열심히 공연을 했을 네. 것이고 그런 줄 모르고 갔는데 몇 명 이렇게 앉아서 봤다는 거에 약간 당혹스러워 했겠지만 그분들 잘 몰랐겠죠. 예, 예, 예. 아. 그래서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또 하셨겠죠.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주변에 소문이 쫙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줄이 또 생기고 그러겠죠. 아, 방송이나 뭐 드라마 네. 이런 데서도 왜냐하면 예, 그런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국악을 하시고 우리 아. 전통의 것을 이렇게 예. 이어받고 이런 분들이 많은 무대가 있지 않습니다. 국립국악원이나 아. 기타 등등에서 하는 예.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무대에 설 수 있는 것도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겠네요. 그 기회를 많이 갖는. 근데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정부 얘기하셨지만 예. 그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이 그때 그랬잖아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알아서들 다 크리에이티가 나오고 창작이 예. 예. 나오고 예. 그 속에서 예. 그 끼가 나오고 예. 이러면서 예. 문화 예술이 발달하고 또 한류가 우리가 만들어진 예. 거 아닙니까? 근데 저러한 행위들을 권력자가 말이죠. 줄 세우는 행위들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한류라든가 문화예술을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진짜. 퇴행시키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널리, 예를 예. 들어서 막, 예. 부채춤이라든가 탈춤이라든가 기타 등등 우리의 한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라마나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가면은 네. 그분들이 그 드라마 안에서 영화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네. 왜냐면 단순히 영화만 좋다 이게 아니고 그분들이 옷고, 입고 있는 옷, 그분들이 먹는 뭐 무슨 국, 네. 네. 아, 뭐 전,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 저런 문화 공간, 아니면 생활 공간, 네. 아, 이거 좋다, 편하다. 네. 아, 저 사람들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안방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 의자가 아니고. 네. 그 구두장이 뭐지? 이런 것들을 다 예. 알게 되고 사람들한테 전파하게 되고 해보니까 좋더라. 바람 추운 날 우리는 그냥 난로만 벽난로만 뗐었는데 이게 아니야. 바닥을 따뜻하게 하면은 전체가 따뜻해. 아. 뭐 이런 문화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제 가보면 아 그런 거 아느냐 그러면은 나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우리가 그 이 노벨 문학상을 배출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우리는 노벨 문학상을 예전에 뭐 이런 게 네. 매년 있으면은 이제 네. 이게 갖다가 읽으면은 이렇게 두꺼운 책들 정말 읽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원서로 읽지 않습니까? 그러네, 원서 읽네. 네. 그 디테일한 그 네. 느낌. 이게 영어로 전환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맞아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네. 이쪽에 우리나라 이제 연극이나 영화 쪽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네. 와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탁탁 물어보면 아 이게 이런 의미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작별하지 않는다. 그걸 영어로 네. 표현하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온다. 그 광주 항쟁 배경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이 아마. 보이지 않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게 이제 안에서 가두고 자신의 권력으로 이런 것을 누리고 싶고 여기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 기대고 싶고 네. 기대다 보면 뒤로 넘어가고 싶고 그렇죠. 눕고 싶고 여기다 다리 올리고 싶고 예. 그게 뻔뻔하게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거죠. 아, 누구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 나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네. 앉아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네, 네. 어제 그래서 약주 한잔 하신 걸로 제가 정보를 입수했는데 우리 윤석열 선생님께서 네, 네. 그 기자회견 보고 어떠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랄까요? 예. 참담하다. 참담하다. 뭐 이런, 아,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아, 예.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네. 국민들이 그래도 아.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렇죠. 또 제가 뭐 좀 더 국정쇄신을 해서 좀 제가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네. 이런 부분으로 쇄신을 하고 그래서 네.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다 마음이 약하고 정에 약하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럼 좀 더 지켜볼까? 이런 마음이 그렇죠. 생길 텐데 예, 예. 글쎄요 이제
평생 검사로 살아오시고 사과를 잘 할 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고 사과는 상대방이 그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상대방의 눈을 보고 그렇죠. 손을 모으고 다소곳하게 예. 정말 진심으로 그 이제 예전에 뭐 이제 연극할 때 알바를 하거나 그런 게 롤플레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롤플레잉? 롤플레잉.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아, 보험을 파시는 분한테 예. 이런 고객이 있어요. 네, 선생님처럼 예. 뭐 이렇게 박식하시고 해박하시고 보험에 대해서도 잘 아, 나 알아. 아니까 이런 사람을 뚫고 보험 하나를 파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그런 고객이 되어보는 거예요. 아, 자기가?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그런 걸 해주는 거죠. 그게 역할극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은, 의사 선생님들도 네. 롤플레잉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환자가 되고 환자를, 이런 환자도 있고, 아, 여기 아파요, 아픈데, 아, 건드리지 마세요. 아, 왜 손대요? 아니, 청진기 되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아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아, 왜 그래요? 아, 그냥 약이나 좀 좋은 거 지어주세요. 막 이러면은, 이런 환자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네, 내과, 외과, 뭐, 이런 분들. 그냥 직접 수술을 하거나 마취시켜서 네. 수술을 하면은, 네. 롤플레잉 필요 없죠. 아니면은, 이, 반드시 수술을 하면은 낫게 하는데, 몸에 뭐 이렇게 그런 네. 것들을 칼을 댄다든가 이런 걸 막 정말 진절머리나게 싫어하시는 분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롤플레잉을 하는데, 네. 이분은 평생 그런 롤플레잉, 가짜 연기죠. 그것들이 몸에 배어있고 그게 진심인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아, 가짜 연기 몸에 배어있다. 어제 네. 이거는 건달포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달람점에서 탁 앉아갖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상이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이제 역할극을 하시는 거고 네. 본인의 진짜 진심이 드러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 뭐 미쳤냐 아니면 뭐 부부싸움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 이분의 기분이 가지고 계신 인간적인 어떤 품이 평소에 아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살겠구나. 아 그렇죠. 예. 밤에 찍찍하고 말이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권력을 누리겠구나 하는 것을 몇 마디 말로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 좀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런 사람 한번 연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죠. 그게 이제 누구였습니까? 마동포라니까요. 전의 전쟁에서. 아 그렇구나. 아 똑같구나. 그런 스타일이죠. 아 야야 올라. 아 다 됐어. 내 말만 들어 그러면 돼. 야 내가 언제 틀리는 거 봤어? 세상은 힘이 다. 힘에 의해서 다 유지가 되고 그렇게 굴러가는 거야. 내가 알아보면 하는 대로만 하면은 모든 게 다 돼. 뭐라고? 안 들려. 뭐라고? 크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하, 내가 진짜 인간적으로 됐는데 너 안 되겠다. 이것을 이런 걸 제가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이게 이것이 그냥 평생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진실한 거. 그렇지. 근데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고 네. 이렇게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네. 다짐을 하고 예. 선서를 하는데 예. 그 선서를 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참 큰일이다. 선서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자, 좀 네. 아, 불행하다 우리나라가. 맞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쓰럽고 좀 저 스스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좀 안 됐다. 때로는 예. 이 정도 나이 먹고 이렇게 보면은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사실 대통령이라는 게 사실에 우리가 너무나 네. 충격적이고 수치스럽고 말이죠. 왜 수치는 우리 몫이 되어야 하는지. 맞아요. 아. 미안함은 왜 우리 몫이 되어야 되는 거고, 사과는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예. 저희 딸들한테, 아, 미안하다. 아빠들이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딱
한편의 역할 것 같았어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상 어제도 이제 많이 나왔지만 김건희가 나가서 사과하려니까 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악마화 시킨다. 그리고 뭐 완전히 김건희 홍보쇼, 김건희 대변인 쇼 같았는데 사람들이 확인을 했어요. 아 진짜 윤석열이가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고 그것이 문자도 자기 핸드폰 그러니까요. 다 보고 새벽 다 새벽에 이걸 하고 자기는 못 보고 김건희 제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럼 안 되죠. 근데 왜 대통령의 핸드폰은 말이 안 되는 있죠?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김건희 이미지는 뭡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김건희 뭐예요? 아, 저도 제 그 이미지가 떠오르질 않아요. 역사적으로나 뭐 하여튼 뭐. 뭐 많은 분들이 뭐 그런 뭐 역사적인 예를 들기도 하고 네. 역사는 반복이 되고 그렇다고 네. 하는데 그런 분들이 단 한 번도 그런 자리에 올라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 왜냐하면 저도 올라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양반이 직접 권력을 휘두르니까 네. 우리는 그런 권력을 준 적이 없는데 맞아요. 그분한테 어, 예. 아, 자기가 올라간 거야 정말 네, 자기가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야. 자기 능력으로 아. 그 자리에 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이래도 돼. 왜? 아, 내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 나라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했고 굿도 지시고 부담도 하고 진짜 내가 그런 걸 하고 싶어서 했겠어? 진짜 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 수고로움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 왜 자꾸 나보고 이러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참 아,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때 우리한테 네. 아주 좋은 기회를 줬었는데 네. 아, 우리 민족이 참 불행하다. 다시 합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진짜 남북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러시아 가스를 어떻게 가져올까? 그쵸. 송유관을 어떻게 그쵸. 설치를 하고 있고 중국과 뭘 하고 있고 백두산을 온전히 중국에게 뺏기지 않고 네.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예예. 예, 예. 우리도 직접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직접 시베리아까지. 여행을 가고 시베리아를 가고 막 이런 여행을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주류를 이뤘을 텐데. 네. 우리가 2년 동안 죽으라고 생각한 것은 아,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래서 정말 김대중 대통령 이후 우리가 정말 네. 갈짓자를 걷던 예. 천성역으로 앞으로 가든 어쨌든 저 목표를 향해서 네. 발전을 해가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천성역으로 뒤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집회 나가셔갖고 이제 우리가 브리지 시간 약간 틀어드렸습니다. 때가 되었다. 국민이 주권자임을 각인시키는 날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윤석열에게. 멱살을 잡고 끌어내릴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네.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런 어저께 그런 사과 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그거 이제 보시고 너 마지막 기회 주겠다 국민의 아니, 이름으로 이제 그 전에 그 전에 이런 일들을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네. 그렇게 한다면은 예, 예.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게 뭐냐면 스스로 스스로 내려오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네, 네. 예, 예. 예. 그게 본인도 살고, 뭐, 그가 속해 있는 당도 살고, 뭐. 그렇죠. 자기 자신도. 네, 네, 네.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국민들이 다 뭐 용서를 못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상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또 광장으로 가야 돼. 그렇지.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데 네, 일 네. 나가야 되고. 네. 그런 수고로움 없이 좀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에게 권력을 줬는데 본인이 마음대로 휘두르니 네. 이제는 회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주인의 힘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보여줘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와. 왜냐하면 직접
아, 설마. 얘기는 많았지만, 직접 육성이 들리진 않았거든요. 아, 그게 결정적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네. 물어보면, 그 육성 듣고서, 야 이럴 수가 있냐, 진짜. 아, 이렇게, 어. 이렇게 떠들어서 뭐 떠드는 말인 줄 알고, 에이, 설마, 그러겠어. 대통령인데? 그 일국의 대통령인데? 기본적인 품위는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전화통화로 그 사람과. 아니, 당해서 말이 안 듣네. 말을 안 듣네. 아, 그 얘기하는, 그것을 똑같이 그 정도의 품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대로 또 보여줬다라고. 맞아요. 재확인시켜줬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안쓰럽고 답답하고. 네.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을 이제는 표출을 해야 된다. 그럴 때가 왔다. 그런 느낌으로 드린 말씀이고, 거기에 작은 힘이나마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탬이 된다면은,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50대, 60대, 2년 전, 네. 50대, 60대 예. 많은 분들이, 네. 양심을 좀 속이지 않았나? 아. 그래서 이 권력이 탄생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네, 그러니. 그러니, 우리 이 젊은 아들, 딸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짊어져야 될 건 우리들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나도 그 나이에 어느덧 속해 있다 보니, 네. 누구든 책임이 있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대에서 다른 세대한테 물려주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우리 대에서 끝냈으면 좋겠고, 뭐 조금 한 칸이라도, 계단 하나라도 올려놓고 이렇게 예. 네, 해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 얘네들 왜 샤우팅 안 하느냐, 예. 데몬스트레이션 안 하느냐, 이게 아니라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지금 그 스펙 쌓느라고 예. 그 처절한 경쟁 속에서 살고, 또 이런 정치 혐오쯤에서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맞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야, 니네는 뭐 학교에서 데모 같은 거 안 하냐? 뭐 학투라도 안 해? 뭐 등록금 낮추자고 뭐 이런 것도 안 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게 만든 건 우리기 우리 때문에. 우리 몫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우리가 다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도, 네. 성과는 저 어르신들이, 우리의 선배님들이 이런 성과를 이뤄냈다면은, 아, 이런 퇴행을 겪게 하는 것은 우리가 혹시 이제 조금 배도 좀 부르고 등도 따시고 하니 네. 여기서 조금만 더 가지면 안 될까? 그래서 나도 좀 이렇게 돈을 좀 더 가진 그런 부자가 되고 싶다. 약간 노력을 덜 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안이한 생각이 지금의 정권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 대선 얘기를 좀 그러면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당시 후보가 0.7% 차이로 전 그때 이재명 대표를 많이 지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문화예술계에서 실제로 활동하신 분이 한 정치인의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게 진심이 아니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네, 진심이 권력이 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좀 그러면 내가 블랙리스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뭐 그전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은 이 문재인 대통령 때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 수준이 올라와 있으니 뭐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답답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미 능력으로 보여줬고 네. 그러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권력으로 주어진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서 권력을 잡고 싶겠다는 사람한테 한 번은 맡겨봐도 되잖아요. 그리고 능력을 이미 시장이나 그렇죠. 뭐 지사를 하면서 이미 능력은 보여줬고 네.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데 한번 줘봅시다. 아,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셨다. 네, 그리고 못하면은, 채찍질도 하고, 아, 그거 아니에요. 라고도 할 수 있고, 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진일보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믿음이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 그 점은 좀 설명해 주세요. 믿어 네. 의심치 않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일해 왔던 거 시장으로서. 네. 그분이 시장으로 일할 때는 박근혜 정권 때입니다. 아, 그 청남 시장 할 때요. 예, 예,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야당의 이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성남시는 큰 규모도 아니었고. 예, 예. 예.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시 안에 빈부격차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큽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그래요? 예, 88 올림픽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서울시에 있는 판자촌이나 뭐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다 그쪽으로 이주시켰어요. 옛날에 광주 대단지 사건도 예, 있었죠. 예, 예, 예. 아, 예. 거기에 속해서 살았던 양반이거든요. 그 양반이. 네. 그런데 그런 성남에는 분당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분당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내는 세금이 다 저쪽으로 향해서도 가고 그러니 우리 따로 분리시켜줘. 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네. 빈부격차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 그런 도시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코로나 겪고 그럴 때, 오! 성남 시민으로 살고 있는 게 자랑스럽고 경기 도민으로 살고 있는 게 뿌듯해. 야, 니네 이런 거 받아봤어? 서울 시민들? 네. 못 받아봤지. 우리는 이런 것도 받는다. 어, 무상 교육복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구나. 네. 아, 그런 본능을 권력을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구나라는 네, 것을 그러네요. 몸소 다 보여줬죠. 쉽게 아주 잘 설명해 주시네요, 정말. 예. 그러니 더 큰 일을 좀 더 하고 싶은데 어차피 봉사하기로 마음 먹었으니 예. 더 하고 싶다는데 그럼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지 않아. 검증이 됐으니까. 예. 왜냐면은 이렇게 되리라고까지는 예상은 못했지만은 네. 이제 평생 권력을 갖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일했던 안하무인의 사람들이 네. 우리가 지인들도 좀 친구들이 예. 뭐 법대도 가고 예. 그래서 검사도 하고 예. 변호사도 예. 하고 판사도 예. 하고 있는 친구들 자랑인데 한동수 부장이 예.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아 그래요? 한번 출연 하셨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봤습니다. 예. 그 막 유들유들하고 가늘 것 같고 막 한 대 툭 치면은 훅 쓰러질 것 같은데 바람에 이렇게 휘면서도 맞아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있는 그 예. 모습이 옛날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런 친구들을 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검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달라요. 달라요. 예, 스타일이. 변호사하고는 또 판사하고는 또 특별하게 다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친구들이 더 많은 권력을 지금도 많이 누리고 있었는데 아, 그럼요. 예. 더 많은 결정권을 준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 네. 어차피 이제는. 그런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예. 완전히 환경이라든가 세계관이 그렇죠. 다르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비슷한 연배, 저보다는 위신데, 네. 그 또래들이 겪을 수 있는 최대한 어려운 것을 겪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네. 저도 시골에서 이제 충남 부여 출신인데 아, 그러세요? 아주 가난했고 아주 꽁보리 밥도 먹어봤고 그렇게 자라왔는데 이거는 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에서 자라서 그걸 스스로 극복해서 맞아요.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공감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감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지 않으면 그럼요. 그런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의 세월호 예, 또 예. 누구야 윤석열의 예. 이태원 뭐 같은 예. 거죠. 결국 예.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그 예. 그 뻔뻔할 정도의 그 무능함과 그 사람 위에 자기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위에 자기가 있다. 이거 날짜 좀 지난 거 그거 보면 사람 많아요. 그 복을 자유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은 그 우리는 맨날 시우가 지난 음식이나 먹고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좀 더 신선하고 몸에 좋은 거, 맛있는 거 이런 걸 먹을 권리는 없는 겁니다. 이재명 지지했으면 끝까지 지지하겠다 그런 발언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옆에서 네. 이렇게 지켜보면서 예.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자기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예.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현직 대통령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이 이재명 대표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그 거리 집회, 네네네네. 서울역 집회에 네네. 나와서 그분의 이렇게 얼굴을 지금 거리에서 이렇게 봤는데 예. 아, 이 양반이 또 한 번 변신하는구나. 아, 그럼 굉장히 진화하고 진화 예. 옆에 사람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진화하고 있다는. 그런데 얼굴에 굉장히 그 엄숙함과 그러니까 자리가 주는 제일 야당의 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이 엄숙한 그런 무게감, 중압감도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뇌하고 그러는 고통에 찬 모습도 예. 있고 그래서 아 이분 이렇게 변신 자리가 주는 그 무게감을 스스로 몸에 체화를 해서 변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한번 좀 맡겨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네. 우리가 전혀 신경을 쓸 수 없는 힘을 쓸 수 없는 법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몇 명의 재판관에 의해서 그 양반을 지우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출마할 권리조차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하고 있는 것들이. 맞아요.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대통령 못 나온대요. 근데 그게 그게 우리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단지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서명이나 하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 예. 그래서 막 집회 나가시고 예, 몇 백만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서명을 하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네. 우리가 아주 디테일한 것은 모르겠지만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미 여실히 들통났고 네. 검찰에 의해서 이렇게 조작됐다라는 것들이 거의 여실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권력이 배치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 위기감이 어제 그 기자회견 보면서 훨씬 더 참담하다. 참담하다. 그래서 이걸 혹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유튜브를 예. 보려고 선생님의 예. 그런 진심 어린 목소리와 네. 그 정보력 그리고 뉴스를 읽을 줄 아는 네. 그런 능력을 좋아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제 실제로 많은 구독도 해주시고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네. 아마 100%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서명 예. 예, 본인 말고 옆에 다른, 있는 식구들, 지인들한테 또 그런 거 했어? 그거 왜 필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이런 네. 자리에 초대가 돼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어려운 자리 나오셨습니다. 예, 이런 것은 아니 뭐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데 여기는 좀 더 해박하고 해안을 가진 분들이 나오셔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나온 이유는 그것을 조금 더 홍보하기 위해서 천만 서명 운동. 네네네. 예. 그래서 많이 도와달라 그런 말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국민 배우 이원정 선생님의 아, 활동. 이 선생님 진짜 국민 배우가 아니고 지금 아, 좋아요. 예,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 활동하겠다. 뭐. 제가 지금 머리를 감고 네. 있는 것도 뭐 아시다시피 그냥 제가 또 좋은 스님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냥 악역은 잘 안 하신다. 쩔어준 줄 알아.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 예. 아, 근데 이제, 맞아요. 그, 귀궁이라고. 아, 귀궁. 어. 귀신 할 때 귀자. 어, 그래요? 궁은 궁궐 할 때 궁자. 그, 이제, 내년 초나,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고. 그거 김건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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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빗댈 수 있죠. 예.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을, 영적인 대화를 하신다니까. 그쪽으로 해석을 하면은, 어. 우리가 이제 귀신 있나, 신들렸다, 이런 것들을, 네. 아, 저분들이 혹시, 우리가 막, 정말 잘하는 연기를 신들리는 연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신명난다. 아, 신들렸다. 이런 예. 것들이 우리 말 속에 이미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좋게 했을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악기가 들어가요. 연산, 과거에 연산군이 그렇게 했던 것은 악령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당해서 그런 거 아닐까? 네네네. 이렇게 역사를 재미있게 예. 이렇게 싹 바꿔서 한번 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의 귀궁입니다. 아, 내년에 이제 예, 오픈되는군요. 예, 귀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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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대해 주시고 네. 또 이제 이 유튜브 우리 네. 이 생활 유영화의 생활 정치 예. 예. 이 생활이 다 정치입니다. 생활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네. 조금 더 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말들 이런 네. 것들이 다 정치구나. 네, 네, 네. 그래서 제목도 잘 정했는데 아무튼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감독님 있으면은 예, 저 캐스팅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준비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살 빼라고면 뺄 것이고 찌라고면 찔 것이고. 그러니 제발 시간이 아쉽네요. 예. 아, 벌써 끝날 때가 네. 아, 제가 오늘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아니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잘 이렇게 진행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예. 하여튼 네, 오늘 너무 어려운 자리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 물을 먹었는데. 네. 몸과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앉고 네. 우리가 그런 거리에 나가서 하더라도 우리끼리라도 네. 행복하게 즐겁게 맞아요. 웃으면서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반대편에서 하고 계신 지금 광화문을 점령하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도 계신데 네. 그분들을 이렇게 조금 밀어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서 점점 사람이 발디딜 곳이 없어서 맞아요. 100만 나오면 예. 게임 끝나요, 그냥. 그래서 뭐 하여튼 200만을 원합니다. 아, 거의 우리 200만까지 나갔었죠. 예, 예. 우리 한번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 네. 200만 정도가 나오면은 어떤 권력도 무너집니다. 맞아요. 이거는 증명이 된 겁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채울 때까지 열심히 같이 달려보시죠. 아유. 즐겁게, 행복하게.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요. 네. 아, 너무 시간이 아쉽습니다. 아유.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나중에 한번 또 네, 좋은 일이 있을 때. 네, 모시겠습니다. 아,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 있을 때. 200만 나왔을 때. 네. 아니, 이제 뭐 한 120만인데 조금만 더 채우면 되겠다. 아, 그때. 그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원정 우리 배우님.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